안타깝게도 시장의 낙폭은 아직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락 중에도 올바른 투자 전략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김정철 대표님 모시고 신의 한 수를 청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타깝게도 시장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장세가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저희 마디존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또 이 앞에 이틀 전에 주가가 반등을 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각도 체크가 매우 중요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었는데 지금 주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쪽을 좀 갖고 갈게요. 오늘은 주가의 원리를 갖고 한번 좀 설명해 줄게요. 아마 지금 장세는 아마 누구나가 다 이제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사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그래서 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려가니까 이제 여기서는 주가가 뜰 겁니다. 어바웃은 알겠는데 사실 지금 일반 투자자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른 쪽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뜬다면 도대체 어떤 신호가 나와야 뜨느냐는 거죠. 그중에 오늘은 하나 종합주가가 뜰 때는 어떻게 뜨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뭐 변수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최대 변수는 역시 잭슨 리팀과 다시 뜬 금통이 26일 날이고요. 내일은 일단 미국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 따른 변동이 있겠죠. 자, 그래프 미리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얘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매매촌. 그러지 이제 많이 빠졌어. 이제 여기 정도 들어오면 이제 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매존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알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 올라갈 때도 이거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ERP 2018년도 10월달 가면은 주가가 8음도로 빠졌다가 살짝 들어주면 만들겠지만 오히려 밑으로 저점 깬 그래프를 이렇게 아쉽게도 이렇게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꼬락선이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더욱더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먼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최소한 5일선 위에 올라가요. 얘가 위에서 꺾어질 때 보면은 5일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첫 번째 이동 신호를 줄 때 꺾어진 거거든요. 두 번째는 20선 아래로 가면서 완전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역순으로 올라가면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돗개 원리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 5일선이 외바닥이죠? 그러면 이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해요. 이렇게 5일선이 쌍바닥을 줘야 20이 턴하는데 2선도 외바닥이니까 60에서 둘이 맞습니다. 대신 2선이 쌍바닥의 모양을 주니까 그때 비로소 이 60이 돌아서죠. 이 60이 또 외바닥이니까 240이 걸리죠.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쌍봉 쌍바닥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작은 거 두 개가 있어야 진돗개 두 마리가 있어야 큰 멧돼지를 상대하듯이 작은 게 두 개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얘를 분모로 잠깐 바꿔서 보겠습니다. 여기 좀 화면에 나오는 오일병원선을 분모로 바꿔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보시죠. 또 화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오일선이거든요. 그대로 이게 최소한 기초분석상으로 봤을 때 이게 턴해야 근데 뭔가 다른 걸 노려보는데 참고로 이 앞에 주가가 상승을 줬을 때 여기다가 팬들을 뿌려보면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외바닥이죠. 외바닥이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또 저점을 또 깨고 늘었어요. 그럼 얘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얘가 매매존에 이제 떠야 되는 매매존에 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인덱스 면에서 깨져 있지만 아직 파동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떠야 돼요. 다만 콕 찍어서 그것이 오늘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밑에 이게 쌍바닥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쌍바닥을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2020년도 3월 달에 주가의 흐름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처럼 이렇게 강한 장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매매전에 와 있는데 과대 여기에 있는데 신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할 때는 그 신호는 무조건 여기서 짠대 양보를 주면서 상상도가 강했을 때 이때 신호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직은 아쉽지만 겨루고는 있는데 아직 방아쇠를 당기는 건 조금만 좀 참으신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흑인할 때는 여러분께 같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얘는 하락 파동은 나오지 않았어요. 인덱스는 깨졌는데 하락 나오지 않았다. 이건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 오늘 또 종목군단들은 SKC, 한국전자엔진, 아이진 이렇게 봤습니다. SKC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박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한국전자인도 요건 토스와 연결된 종목이죠. 토스가 자고 나스닥에 상장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리스트성 좀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IG는 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뭐 상용화 이와 연결돼서 연결된 종목군들입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종목이 모양을 갖췄을 때 위로 올라갈 때 추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 같은 것도 많이 얘기했죠. 이게 100만 원대 위에서는 자꾸만 매물을 받으니까 쏠라면 그 아래 조정받을 때 쏘듯이 얘들도 밑에 하락 조정받을 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